와, 오늘도 진짜 길다. 아, 나 이번에 뮤비 찍어가지고 하루만에 갑자기 이렇게 했어. 나 와. 아무것도 못해. 코딱지만 잘 팔아줘. 코딱지 팔기 진짜 좋아. 언니, 근데 코딱지가 느껴져요? 많이 느껴지지. 그게 감이야. 감으로 코딱지 판다. 제시의 시어터리. 오, 큐카드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웃지 마세요, 지금. 아직, 지금 오프닝이 아닙니다. 아직 오프닝 아니에요? 알았어. 조용히 하고 있어. 일단은 오늘 이제 제시의 쇼트비 핫한 분들이 나오는 시간인데 이 친구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내가 핸들링이 안 된다고, 이 친구가. 재석 오빠가 필요해, 재석 오빠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나라 언니가 필요해. 그리고 소민 언니가 정말 필요하다고. 야, 나와. 이제 나와, 나와. 나와주세요. 민지야, 너 그거 해야지. 그 누구 나오면 나와주세요. 근데 나. Sit down. Sit down. 와, 미주에서 의자 좋은 거. 어, 진짜 원래 다 어, 감사해요. 어머. 원래 다 저런 평범한 의자야. 침만큼 풀렸어요. 내가 미주를 싫어할 수 없는 이유가 애가 진짜 꼴값을 떠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이때 잘 소개했나? 안 했어요. 자, 어디 카메라 어딜까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 언니의 친한 동생 미주입니다. 낙엽드립니다. 오늘 왜 나왔어?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아니 왜냐면 내가 누가 불렀어? 듣기로는 아니 누가 봐봐 언니가 불렀다고 그랬어요. 언니가 어 미주 너무 좋았다고. 나 취소하라 그랬어. 안 되겠다. 우와. 야 취소하라고 내가 말도 안 시키지 마. 아니야. 흥분했어. 아니 언니 미주가 여기 왜 나와? 왜? 아니 나는 너가 뭐 솔로 나오는 줄 알고. 왜냐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홍보하러 나와. 아 나 홍보하러 나왔죠. 나도. 뭐를 홍보를? 나 사실 나 이미주 안녕하세요. 이미주입니다. 저 홍보하러 나왔어요. 저 이미주 회사 처음 알려드리고요. 아 남자친구 없습니다. 자 우리 시작했어요? 언니 어. 우리 시작한 지 한 시간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미주를 안 본 지 우리가 한 달 정도 됐어요. 어 벌써 한 달이나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싶었지. 여기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언니? 너가 더 파졌어. 아니 왜 이렇게 요즘 나 너 때문에 왜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거야 점점. 오 너가 더 그래. 언니 야 너 오 얘가 화면빨이랑 이제 연예인 완전 얘 좀 봐. 앵글도 알고 자기가 어떤 게 이거는 초밀착 네. 인터뷰라는 게 있는데 초밀착 이게 가까이 이렇게 나한테 오는 거. 어. 나 이거는 정말 핫한 아이돌 중에 핫. 정말 예쁘고 너무 어느 정도 예쁘냐면 나도 좀 약간 흔들렸어 막. 예뻐서? 그러니까 나 보고? 언니 침 나와. 나 침이 못 알. 근데 이거를 하는 거야. 여기다가 나 보여주는 거예요? 예쁜 거? 예쁜 거. 일단 아 잠깐만 그게 아니야. 와 이런 애 처음 봤다 그지?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을게요. 오케이 일단은 My eyes. Where is your middle point? Your face. My face. Eyes. Pretty giant. Giant? No yes, suzer? No suzer. No car. No. Oh car. No 무서워. Oh my god. 아, 야, 오 마이 갓, 어지러워. 아무튼 눈이 미주가 정말 매력, 오 마이 갓, 정말 매력적이고 미주가 또 화면빨 진짜 잘 받아. 진짜요? 너 잘 받아줬어.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제 미주가 뒤에 어? 너가 없었나? 언니 솔직히 나 바뀐 거. 부러네. 재석 오빠가 맨날 놀렸거든. 근데 소민 언니만큼은 아니야. 소민 언니랑 나랑 똑같아요, 뒤통수. 너가 그래도 조금 볼륨을 좀 그나마 있는데? 있어요? 어, 그나마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알죠? 좀 납작하면 말 잘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 콧구멍만 찍지 말아요. 콧구멍 안 해요. 나는 안 정말 예쁘게 나오게 해요. 예쁘게 나오게. 이게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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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Oh my god. 오케이, 이제 원래 이 친구가 치마를 많이 입어요. 맞아, 오늘도 치마 입고 왔어. 맨날 저. 치마 입고. 아이고, 미안해. 이 안에 대 괜찮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니, 뭘 보여줘. 야, 예뻐. 나 오늘 예쁘니까. 나 오늘 예쁘게 입고 왔으니까. 아, 오케이. 일단은 이게 미주의 그 남자 식센스 때 남자 게스트 나올 때 게스트 시서 근데 한 명도 안 봐요, 그죠? 안 봐. 나 아무도 안 봐. 너무 왜 그런 줄 알아, 미주? 왜 그래? 어쩔 때는 그냥 조용히 해야 돼. 난 좀 당돌하고 싶어가지고. 네? 초반부터 이거 안 해도 돼. 막 약간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어때요? 나 금닉 진짜 보이긴 하다. 오늘 사람들이 나 금닉이밖에 안 해. 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일단 잠깐만 앉아주세요. 아, 나 금닉. 정신 차려! 네! 이 가방 어디 있어? 제 가방 왜요? 그러니까 가방 검사를 제가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언니이기 때문에 이제 미주가 우리 후배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나 안 한다가 이게 가방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어. 빨리 가방 어디 있어? 빨리 가방 내놔. 빨리 내놔. 저기 있는데. 오케이. 언니 저 근데 가방에 뭐가 있어? 와, 가방 되게 뭐가 많다. 근데 뭐가 진짜 아니 가방이 조그마서 그래요, 언니. 야, 가방이 언니 근데 제가 진짜 뭐가 없어요. 어, 진짜 뭐가 없어. 되게 야, 나는 내 가방 안에 뭐 있는 줄 알아? 언니 아이코스나. 한 번이랑 뭐 있어? 야, 아무튼 잠깐만. 오케이, 있어. 오케이, 일단, 오케이. 예스. 일단은 네. 여기 가방 되게 일단 미주가 되게 깔끔하네요. 맞아요, 저 깔끔한 거 좋아해요. 잘 정리돼 있는 거. 항상 네. 칫솔을 갖고 다녀요. 또 지금 방금 씻고 왔네. 맞아요. 지금 젖어있어. 맞아요. 하고 왔어요. 이게 언니한테 민폐에 끼치면 안 되니까 제가 치카치카 하고 왔어요. 금리 위해서? 금리 위해서. 아, 더 이상 더 금리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아, 맞지, 네, 그치? 아, 맞아요. 너 이제 이 삼성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네. 어, 이게 뭡니까? 동가식서가... 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다 사오는데 공부하고 유아도 구조원 이렇게 해요. 아, 미주는 저번 핸드폰도 봤는데 여기 밖에도 자기 사진이고 안에도 자기 사진. 정말 언니,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알겠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나. 오. 여기 나. 이번에 갤럭시 이거 대박이야. 이거 PPL 아니야. 이거 대박 아니야.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미주 네, 그렇죠. 레드 립스틱. 레드 립스틱 컴팩트. 이렇게 했고. 뭐 없네요. 뭐 없어요, 진짜. 아니 난 솔직히 여기 뭐 담배나 뭐 알코올이나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잘. 근데 야, 나 손 닦았잖아. 와, 비는 냄새나. 안 피잖아요. 안 피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봐요. 오케이. Yeah. All right. 조신한 인터뷰라는 건데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주가 very tension이 very 높아요. Very high. Top? No? High. Yes, very high. 저는 근데 언니 되게 좀 조용한 원래 좀 조용하지 않아요? 오케이. 조용한 편은 아니고 방송에서는 텐션은 높아요. 맞아요. 정말 나도 텐션 높은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미주의 옆에 있으면 기가 죽어. 헉? 에이. 다시 할게. 그니 말고. 오! 얘가 많이 하니까 나 좀 옆에 좀 조용히 해야 되겠다. 그 느낌. 그래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어, 뭐. 내가 이제 네.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질문을 하든 너는 손발 모든 거를 다 가만히 있어야 돼. 왜? 그게 코너니까. 같이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나는 즐겨. 나는 뭐지? 그러니까 이 잠깐 코너만. 맞아. 뭐지?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분 안에 끝내주면 안 돼? 어. 아, 그 전에 끝낼 수도 있어. 아, 오케이. 발, 손, 무릎팍. 아무것도? 귀. 그런 소리. 이것도 뭐지 언니?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 언니 나 여기 준비됐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시작하나요? 어떻게 조심하게 하시죠? 가겠습니다. 오케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아, 나도 좀 언니 나. 안 된다고. 아, 어디 가 있어? 야! 언니 앞에 사진 찍는 어디 가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알았어. 나 뒤에서 그냥 벙커비야. 아, 가만히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아, 가만히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을게요. 이렇게.
오케이, 시작해, 언니. 오케이. 조신하게 가만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 앞에서 사람은... 서로 팍 움직이지 말랬지? 얘 이거를 자체를 움직이면 안 돼요.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줄 자체 나는 자체가 이쁘다. 아, 오케이? 빛난다, 빛난다. 오케이.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이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가만 있어. 네. 오 마이 갓! 이게 아니라고! 못 찾아, 이게 누가 감당을 해요, 지금? 얘 봐라요, 얘 지금. 만큼 해라, 그래. 만큼 해. 이 코너가 너가 최대한 가만 있어야지 재밌는 거야. 아, 오케이. 너가 이렇게 막 날라락 발락발락 치면 소용이 없어. 오케이? 걸그룹 조심 멤버처럼 있을게. 뮤직 액큐. 뮤직 액큐. 한 병 보내기 형들이랑 마셔. 이 언니 니 언니는 young boy. 저 돌아가는 길에 저기 왜 다 불러줘. 혹시 아니에요? 이거를 최대한 참아야 됐었어요. 근데 아, 그거를 fail 한 거야, 실패를 한 거야. 하지만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그치? 감사합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죠, 미주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지금은 떡볶이랑 치킨 너무 먹고. 오케이. 밥 먹었어요? 뭐 안 먹었어요. 잘 됐네. 나 고기도 혹시 못 움직이는 거야? 가만히 있어. 와요, 언니? 언니, 나 못 먹어요? 언니. 누가 더 먹어? 잠깐만, 시어터를 양아치네. 아니 불러놓고 먹고 싶으면 골라놓고 앉아! 어머 어머! 조율하게 앉아야지! 덥다. 근데 일단은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해요. 저 약간 좀 야식하면 일단 떡볶이부터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언니 좀 언니만 먹는 거예요? 나 가만히 묶어놓고 언니만 그냥 먹는 거예요? 멋있네. 근데 계속 이렇게 나 안 하고 언니 혼자 먹는 거 이런 방송이 이거 원래 이런 방송이었어요? 나 이런 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조신하게 아 조신하게? 자신 있지 제가 또 원래 좀 안 꺼 먹어 안 깨줄게 안 뜨거워 혹시나 뜨거워 차가워 일단 내가 이제 이걸 먹으면서 질문을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볼게요 조신하게 내 인생에 가장 신났던 순간은 언제였어? 가장 신났던 순간? 그 러블리즈가 데뷔 전에 러블리즈가 데뷔하기 전에 어떤 방에 불러놓고 너네가 러블리즈야! 너네가 이제 데뷔할 거야 데뷔 멤버가 정해졌을 때 미주는 역할이 뭐예요? 메인 댄서예요, 메인 댄서. 얘는 무슨 음악을 틀어도 춤을 춰. 맞아요. 정말. 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내가 식센스 초반일 때는 미주가 익숙하지가 않았어. 맞아, 맞아. 그게 언니가... 약간 어떻게 받아줘야지? 근데 나중에 너무 귀여운 거야. 맞아, 근데 언니가 진짜 초반에 막 서로 어색했는데 언니가 점점 나 저 막 예뻐해주고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았지. 그래서 그때가 가장 신났던 말을 해야 됐었지. 언니가 나 예뻐해 주는 그 순간이 예뻤어. 오케이. 나에게 러블리즈란? 조신하게. 나에게 러블리즈란 지금은 집이에요, 집. 왜냐면 요즘 따로 사니까 볼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간만에 단체 스케줄이 나가면 너무 반가운 거야. 그치. 친척들 만난 거 같고 너무 좋아서 집 같다. 그러니까 간만에 간 친척 집 같다. 오케이 okay. 이제 떡볶이 타임 no more 이제 원래대로 하면 돼요 아 그냥 원래대로 대답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야, 너무 감사해 이거 다시 묶을게요 아, 왜냐면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또 묶어야지 움직이는 질문이 없어요 Alright, 처음 Success 출연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네.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신났어요 와 씨 계약이다 이거였어요 계약이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능을 이렇게 뭔가 딱
다 같이 뭔가 선배님들이랑 다 같이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와 배울 것도 많고 진짜 좋겠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했지.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쿵쾅쿵쾅 떴어요. 오케이. 나에게 네 예능이란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너무 재밌어요. 힘든 건 다 끝나고 집 가서 힘든 거고 여기 나와서는 너무 재밌는 거 놀이터요 놀이터. 오케이. 미주 씨는 상엽 씨 네. 어떻게 생각해요? 상엽 언니요? 언니라고 생각해요. 다 해, 안 해. 나한테 언니죠. 자주 연락합니까? 자주 연락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근데 나는 근데 인자 있는 사람이 안 건드려, 언니. 나는 상엽 언니, 언니. 의리는 어느 정도는 있네. 나는 언니예요, 언니. 상엽 언니. 오케이. 이것도 궁금하네. 미주 롤 모델이 누구예요? 딱 뭐 세 명 말해줄 수 있어요? 한 명 딱히 안 해주세요. 제시 언니. 아, 그래? 무서워.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있죠. 테스트합니다. 나는 제시 언니가 진짜 내 롤모델이다. 네. 아, 이거 스탑하고 해야 되겠다. 다시 넣어. 와, 이런 느낌 처음이야. 다시 넣어! 식센스는 미주 때문에 잘 됐다. 에이, 아니다. 다 같이 잘한 건데. 아니. 이거 이상해요. 야, 이거 이상해. 야, 실제로 거짓말 편지 갖고 와주세요. 야! 실제로. 얘 꼽고 하는 거 갖다 주세요. 앉아. 난 단 한 번도. 앉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앉아. 손 넣어. 진짜 단 한 번도. 나는 진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언니 내 마음 알지? 난 진짜 나 언니 롤모델이야.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나는 유재석 그래다. 오빠는 네 미주를 더 이뻐한다. 에이 아니다. 다 같이 이뻐하는 건데. 다 같이 이뻐하잖아요. 언니도 알잖아요. 근데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이거 이따 갖다 부셔버리고 이게 약간 좀 근거가 없어. 오케이 이제 식센스 네. 인터뷰인데 우리 둘이 같이 식센스를 이제 했잖아요. 맞아요. 시즌 1, 2 제가 한 개 틀리고 아니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언니 초기 왜 이렇게 좋아요? 미주는 몇 개 맞췄습니까? 나 많이 못 맞췄어요. 많이 못 맞췄던 걸로 기억나. 그러니까 여섯 번 맞. 미주가 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맞아. 그러면 식센스 멤버 중에 아무나 지목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맞춰보는 걸로. 상엽 오빠. 상엽 오빠 뭐 하나 맞춰볼까? 오케이. 지금 현재 지금 몇 시예요? 밥 먹고 있나? 아니 7시. 오빠 오늘 드라마 끝났나? 오빠 끝났을걸요? 그러면 자 빠지고 있어. 잠깐만. 지금 여자랑 있나? 아니야 여자랑 없어. 모르겠네. 핸드폰을 자주 이름을 쳐보고 있다. 아유 잠깐 그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이거 그럼 나 확신해요. 나는 밥 먹으면서 TV 본다. 그러면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레이지하게 그냥 있다. 오케이 한다요? 네. 헤이. 어? 상엽 오빠. 뭐해? 나 운전하고 있어. 나 운전하고 있어. 어디 가? 집에 가. 그래. 오빠 운전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빠 왜 운전 왜? 아니 오빠 나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밥이나 먹어 그냥 집에서. 집에나 있으라고. 집에 있다 놨어. 거봐 내가 그랬지. 나 지금 미주랑 쇼터뷰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상영 오빠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맞추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는 오빠가 집에서 밥 먹으면서 TV를 본다였고 제시 언니는 이제 그냥 집에서 루즈하게 있는다였어요. 근데 오빠가 그냥 집에 없는 거야 그냥 자체가. 아니 오빠가 진짜 미안한데 나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야. 거봐 아니 왜 밖에 있냐고 지금. 둘 다 틀렸어. 와 우리 지금 막 대단하다 진짜. 제시. 응. 다시 전화를 줘. 그러면 내가 집에 와서 받을게. 알았어. 오빠 얘는 좀 느렸다. 편집하고 다시.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내가 니네. 아니
지금 누구 여자 만나러 가? 그 옆에 누구 있어? 엄마 인사하세요. 엄마 인사하세요. 엄마 인사하세요. 어 진짜? 언니 인사해. 어머 출근했네. 어머 출근했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상견례 상견례.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이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 잠깐 쉴 건데 나중에 인사 드릴게요. 아 나중에 나중에 인사 드릴게요. 드릴게요. 나중에 봬요. 아 네 추 아 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아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오빠 운전 조심히 해. Come on. Bye. Bye. 자 실패. 아니 뭐 왜 막히는 거야? 아니 왜 집에 하니까 밖에 나 아니 그리고 여자인데 얼마나 당황했어. 어머니 누구랑 있어? 그러니까 엄마랑 있어. 근데 바꿔줘? 왠 줄 알아 언니? 언니를 믿는 거야? 어? 둘이 얘는 양념이어서 그렇게 어머니 인사시고 싶었던 거야 아빠가. 아 나 어떡해. 어머니 이렇게 해서 첫 네. 아무튼 이제 네. 오늘 어땠어? 아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방송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언니랑 그냥 대화하고 수다 나누고 이러다 가는 느낌이니까 재밌게 놀고. 미주가 너무 잘하고 애가 착하고 착하고 그리고 텐션이 좀 어쨌든 높다. 근데 그거는 원래 성격이 이거보단 훨씬 그렇죠. 차분하죠. 근데 차분하고 이런 거 있어요. 예능도 많이 하고 막 스케줄도 막 많고 하니까 막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이제 언니의 맘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엄청 엉엉 울어서 나 진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안 쉬고 계속하면은 그 다음날 텐션이 안 오르고 힘든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걸 억지로 하니까 보는 사람들도 억지 같다라고 느끼더라고. 내가 억지로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억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스케줄이라고 생각 안 하고 놀러 간다. 아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그냥 이렇게 놀러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다르게 봐주시고 미주가 정말 즐기는 거나라고 봐주시니까 저도 뿌듯하고 되게 좀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더 재밌게. 맞아. 걔 얘기를 했잖아요. 미주가 막 지금은 너무 놀이터 같다. 그게 근데 맞는 거야. 너답게 그냥 지금 있는 대로 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계속 사랑 줄 거고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감동이다. 그리고 진짜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 일을 지금 많이 하니까 예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비타민 이런 것도 잘 챙겨 먹어야 돼. 오케이? 진짜 언니다, 언니. 언니지. 언니가 친데레, 친데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안아준다? 암튼 오늘 네. 미주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미주 마지막. 아 마지막. 쇼트뷰 시청자 네 스타일대로 까불 네. 하고 싶은 대로. 제시 쇼트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목소리야? 미주. 왜 바뀌냐고? 지금까지 정말 미주였고요. 저희 제시 언니 너무 예뻐져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 나중에 식센 3 하면 저희 다 같이 나오기를 아, 조금. 아 맞아. 내가 그게 내 꿈이야. 고마워요. 재밌게 잘 봤죠? 알겠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밥 먹고 잘 챙겨 먹고 건강 잘 챙기고요. 사랑합니다. 미주였습니다, 여러분. 6시 반 탈주 제시 쇼! 김태균 오빠입니다. 쇼트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철이끼리 온 것 같아. 와! 야 이씨. You are only one. 눈이 촉촉해졌어. Very and Shinzon. I like it. I like it. Hey, 여기는 제시의 쇼트뷰. 다들 오셔유. 멋이 베놈 화면.